V랜 10-10 연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트렁크 연결이 있어야지만 VTP도 전송이 가능하고 나중에 뭐 원격지는 스위치 모니터링 할 때 R스판 이런 거 있거든. R스판? 리모트 스판? 포트, 스위치 포트 아나리저라는 뜻이잖아요. 스판이라는 게. 그런 거 할 때도 트렁크가 돼야지만 돼. 그러니까 스위치 연결은 무조건 트렁크 연결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VLAN 멤버십으로 VLAN 1번하고 1번을 연결하지 말고 트렁크 연결하라, 트렁크. 그 다음에 디스피언 레이어하고 억세스 레이어는 VTP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드를 해야지만 나중에 새로운 VTP, VLAN이 추가가 됐을 때 여러분이 용이하게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L2나 L3 코어, L3 억세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억세스 레이어가 서버들을 접속하기 위한 그런 거는 L3가 많이 되잖아요. 억세스 레이어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네? 서버 연결용 억세스 레이어가 L3가 되잖아요. L3. 걔네들은 어차피 걔네들은 되도록이면 VTP 트랜스페어런트 모드로 하라 뭐 이런 뜻이네요. 몇 가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